Hi guys, 권혜경입니다. 앱스토어에서 앱을 쇼핑하면서 이 앱 저 앱 마구마구 써보는 게 애플 기기 사용하는 재미 중에 큰 재미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그 수많은 앱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위젯 꾸미기를 아이폰에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재미가 진짜 엄청 쏠쏠합니다. 예쁜 거는 기본이고 또 이제 실생활에 도움되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젯 앱들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첫 화면, 첫 페이지에는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필수 앱으로 세팅을 했어요. 상단에는 가장 중요한 캘린더. 오랫동안 제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기본 캘린더를 써왔지만 이제 위젯 꾸미기가 가능해진 만큼 캘린더 역시 좀 더 눈에 잘 띄게 조금 화려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이왕이면 다 담고 있는 걸로 찾다 보니까 이 판타스티칼로 넘어오게 됐어요. 오늘이 며칠인지는 물론 뭐 손목, 애플워치를 통해서 혹은 아이폰 잠금화면에서도 쉽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스케줄을 입력할 때는 보통 우리가 왜 일주일 혹은 이 전체 한 달 상황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한편에는 달력을 띄워놨고요. 다른 쪽에는 정해진 스케줄과 또 리마인더까지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는 정말 예쁜 디자인의 앱이 하나 있죠. 제가 기존에 쓰던 약 리마인더 앱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예쁘지도 않고 업데이트도 되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약 관련한 앱은 다 이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약 리마인더 앱도 이렇게 예쁘고 기능이 화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앱이에요. 스트릭이라는 앱이고요. 단순히 약 먹어라 라고 리마인더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패턴들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추가할 수 있는 작업들이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 프리셋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관련 항목, 섭취 관련 항목, 섭취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내가 개인적으로 증가하고 싶거나 감소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노력을 하는데 얘가 충분히 알림을 주고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지 항목들도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되게 눈에 확 띄는 아이콘과 함께 세상 깔끔하고 확실하게 또 동시에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사용할 맛이 엄청납니다. 저는 일단 6개 생활 목표를 넣어놨어요. 여기서 물 7잔 마시기가 있는데 한 컵씩 마실 때마다 애플워치에서 터치하고 이렇게 한 칸씩 채워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구부정하게 하지 말기. 날씨 앱은 웨더라인을 사용합니다. 얘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날씨 앱들도 당연히 있지만 이건 그냥 솔직히 오로지 보기에 예뻐서 해놨어요. 이것저것 다 다양한 날씨 앱들 살펴봤는데 날씨 앱의 특성상 꽤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들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위젯에 꺼내놓고 쓰기에도 뭔가 이게 딱 심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날씨 상태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왜 구름 모양, 해 모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흔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색다르게 그래프 형식 식으로 이번 한 주를 온도와 함께 보여주는 새 웨더라인이라는 앱으로 저는 사용 중이에요. 이 스파크 앱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메일 앱이나 구글 메일 앱 모두 위젯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찾게 됐어요. 회사원이나 프리랜서나 모두 일적으로 메일을 워낙 많이 받을 텐데 스파크 같은 경우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 앱이라서 사실 이게 되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지만 앱스토어에서 베스트 메일 앱으로 이 관리 앱으로 뽑힌 앱이라 또 소개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써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긴 하고요. 이 스파크 앱은 아이폰 위젯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예쁘고 깔끔하다. 예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는데 굳이 디자인처럼 아이폰 위젯을 꺼내놓고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는 예쁘고 깔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기능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위젯을 꺼내놓고 쓰고 딱 보게 되면은 그냥 한눈에 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냥 쏙 들어와요. 하단 옵션에 우리가 이메일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검색창. 이메일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캘린더예요. 저는 이 캘린더를 쓰지 않지만 따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캘린더도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캘린더랑 이메일 같이 다 관리할 수 있는 스파크 앱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첨부 파일만 확인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네 번째 이메일 작성 바로가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새로 도착한 아직 확인하지 않은 메일들을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보고 이거는 중요한 이메일이네 하면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혹은 뭐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이폰 위젯에 꺼내놓고 굉장히 쓸만하다. 괜히 앱스토어에서 메일, 베스트 메일 앱으로 뽑힌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 리스트업 해놓고 혹은 내가 사야 되는 쇼핑 리스트 그런 거를 딱 적어놓기 위한 체크리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투두리스트라는 앱이에요. 제가 원래 원했던 거는 그 실물 노란색 종이 있죠. 스티키 메모. 그 스티키 노트처럼 뭔가 아이폰에도 딱 붙여놓고 쓰고 싶은 그런 앱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에도 쓰고 있는 스티키 위젯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데꾸어서 쓰니까 사실 다른 건 너무 예쁘고 보기에도 좋은데 그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한국어 폰트가 예쁜 게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고. 그래서 좀 이 앱 저의 비슷한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해보다가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이제 안 쓰게 됐습니다. 그거는 삭제하고 그 대신에 쓰고 있는 게 이 투두리스트라는 앱이에요. 이 앱의 경우는 프로젝트, 과제 이런 할 일 목록 만들기에 최적화된 앱이에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수업 일정을 짜고 계획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유명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당장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혹은 사야 될 것들 이런 거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아이폰 위젯이 솔직히 안드로이드에서 한참 전부터 쓰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좀 따라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고 그리고 심플한 앱 화면을 좋아했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는 위젯 설정들이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바로 오픈하고 또 체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잘 써보려고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잘 쓰는 위젯들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유용한 애플 팁으로 돌아올게요. Bye guys!